이거 안 되는 게 단독이야. 네. 정리 안 해도 예뻐요. 보니까 이따 예쁘게 이게 뒤에 일단 계시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게 태진 씨 화이팅. 한쪽이 짧으면 언밸런스예요. 한쪽이 짧으면.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100만 돌파 기념 때 첫 번째 제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마침 TV에서 소아암 환자들이 생머리를 구하지 못해서 가발을 못 만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제가 선언을 했어요. 저랑 같이 가발을 만들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했더니 제 1회 때는 8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년 두 번째 2년 반 동안에 같이 하실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세요. 오늘 그리고 머리를 잘라 오신 김영자님 어디 계세요? 그쪽에 오세요. 네, 김영자님 머리 갖고 오셔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가발이고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즐거운 밤이긴 하지만 우리 아닌 다른 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조금은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가진 작은 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이 사회가 굉장히 밝아지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자, 우선 이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렀어요. 페이지 세상만사 대한민국 여행지도가 마무리되지 않았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발 만들어주기 제3회를 진행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3회에 저랑 같이 머리를 기르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서약을 하셔서 제가 블로그로 올릴 거거든요. 1회 때는 배홍만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그때 참여를 하셨어요, 남자분이. 재능 기부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려가시고요.